급등 나오는 테마부터 오늘도 점검해 봐야 되겠죠? 아, 뾰로롱 이게 없어져서 좀 아쉽긴 한데 오늘 테마 마법사님 직접 말해주시죠. 예, 금일 이제 가장 강한 섹터는 이제 전일도 마찬가지긴 했는데요. 아. 바로 예, 리튬 관련주가 예,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우리 앵커님도 계속 리튬 많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리튬 관련주들 어떻게 지금 이렇게 보유하고 오신 종목들이 있으실까요? 아, 저는 또 급등주는 무서워서 네네. 또 따라잡는 건 잘 못하겠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급등주들이 굉장히 좋긴 하지만 조금 이렇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이렇게 속관해야 되는 이제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고요. 리튬 관련 주들에서도 계속 이제 후발주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후발주를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제가 계속 전일에 이어서 리튬 관련 주들 계속 자세히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제가 이제 금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세 종목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런 하나하나의 내용들을 관심을 가지면서 다른 종목들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엠텍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포스코 홀딩스 다시 한번 좀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금일 가장 핫한 이슈 같은 경우 그리고 리튬 관련주들이 강세를 이제 보이게 된 것은 바로 이제 지에넌 에너지에 대한 관련된 이제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지에넌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엑스트라 리시라는 이러한 기업을 194억 원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서 최대 주주로 이제 등극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일단 이스라엘 엑스트라 리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이제 현재 최고 이제 리튬을 정제를 하는데 뽑아내는데 추출을 하는데 이제 이온 교환 방법이 저농도 이런 호수에서도 바로 이제 추출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이제 기술력으로 인해서 집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이로 인해서 지에넌 에너지가 대규모 투자로 인해서 금일 지에넌 에너지가 강한 상승을 불러일으켰고 이러한 이제 강한 상승이 바로 리튬 관련 주들의 강세를 같이 불러일으켰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지에넌 에너지 차트로 보시면서 이제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에넌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다들 이제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노란 톡방에서 이날 말씀을 드렸죠. 이날이 바로 3월 2일이었습니다. 3월 2일에 이제 P0 관점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강원 에너지랑 이 당시에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 정말 많은 이제 상승이 나왔습니다. 대략적으로 이제 시가 대비했을 때는 거의 150% 육박한 이제 그러한 상승세를 보였어요.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다들 이제 아시겠지만 이미 너무 많은 단기간에 이제 상승세를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금일 굉장히 이슈가 좋았기 때문에 적은 거래량으로 해서 상한가를 마감을 하였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는 좀 이러한 구간에서도 사실 포션 기법에는 해당이 되게 되는데 어떻죠? 개인 매매가 할 수 있는 그런 영역, 그다음에 이미 보유자들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보유자의 영역이 아닌가 쉽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좀 많이 눌리게 되면 단기적으로 다시 말해서 개인 매매로 해서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연봉을 잠깐 펴볼게요. 연봉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미 200 올해 기준으로는 제가 아까 150% 제가 말씀드린 가격에선 150%대지만 지금 약 300% 274% 정도 좀 급등이 나온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되냐면 신고가 영역에서 너무 많이 과하다. 그래서 눌림을 줬을 때 보통 이 갭을 채워주는 부분들 다시 말해서 지금 이제 시가가 12,500원인데요. 12,530원 부근인데 만약에 갭을 채워주는 1,300원 부근에서 한번 눌림을 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지에너 에너지에 정말 관심이 있고 한번 공략을 해보는 그런 단타 관점으로 생각을 하신다라면 갭을 메꿀 때쯤에 공략을 해보시는 거 좋겠다라고 제가 한번 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요. 이제 전일에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금일도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바로 EV 첨단 소재입니다. 이제 EV 첨단 소재도 금일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제 전일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게 바로 FPCB를 주로 생산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업체인데 바로 이제 리튬 사업에 지난해 진출을 하게 되게 되면서 바로 이제 하이드로 리튬에 이제 공급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산화 리튬에 대해서 이제 공급사를 다시 한번 확보를 했다라는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큰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이제 EV 첨단 소재는 어떠한 이러한 실적보다는요, 바로 어떻죠? 재료에 대한 신성장 리튬에 대한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급
급등을 이제 하게 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종목 말고도 다른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그렇게 싣기에는 사실 조금 어려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제 차트로 보시게 되면 사실 저는 이제 공략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러한 가격대에 대해서 제가 대략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금일 눌림을 주지 않고 바로 직진성 이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요 내용은 뭐 다른 게 아니죠. 바로 이 부근에서 다시 말해서 2,700원, 2,400원 부근을 이제 보시자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바로 지지와 저항에서 호가창을 보고 이제 공략을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사실 전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개인 매매를 하시기 위한 소위 이제 상한가 따라잡기라고 하죠. 상한가 따라잡기로 이제 공략을 해도 되는 그런 위치인데 사실 좀 쉽진 않은 우리 이제 주린이 분들이 공략을 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눌림을 줬을 때는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왜? 재료가 지금 부각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연봉을 잠깐 볼게요. 연봉 보시게 되면 지금 117%입니다. 제가 이제 포스코 엠텍이나 이런 종목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기차 리튬 어때요? 굉장히 핫합니다. 뜨겁습니다. 다시 말해서 100% 가지고는 사실 조금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봉으로 딱 기준을 했을 때는 보이시는 가격대가 지금 있으신가요? 지금 제가 이게 좀 표시를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3,500원이 의미 있는 이제 가격대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좀 눈에 보이시는 대략적으로 한 3,100원 정도를 생각을 하시고 이제 일봉으로 다시 오셔서 보시게 되면 보이시죠? 3,100원 부근. 제가 표시를 좀 해볼게요. 3,100원이 굉장히 공격적인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자도 했고 이런 단행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비중은 줄이시고 그 다음에 지금 리튬 때문에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락이 나왔을 때는 이러한 갭을 메꾸는 구간에 호가창을 보고 관심 있게 보시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튬 관련 테마 4월 들어서 그러니까 어제부터 오늘 계속해서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GN1 에너지 보유자의 영역이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고요. 갭을 메우는 이 눌림목, 그러니까 전날 종가에서 오늘자 시가 사이에 갭을 메우면서 눌림이 나올 때는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EV 첨단 소재는 눌림에서 또 공략을 줘도 된다라는 말씀이었고요. 자세한, 보다 더 자세한 매매 기법에 관해서는요. 노란톡 방에서 또 무료로 자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네모나게 나가고 있는 QR코드에다가요. 스마트폰 카메라 가져다 대어보시고 링크 나타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된 링크가 나타나면요. 클릭하시고 곧바로 무료 입장 가능한 노란 톡방으로 연결이 되고요. 이 방에 비밀번호가 걸려 있습니다. 비밀번호도 방송 때 저희가 알려드립니다. 하나, 하나, 둘, 삼, 1123 입력하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차현우 마술사를 계속해서 방송 전후로도 만나고 싶으시다면 입장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급등 테마 리튬 관련주 보고 있습니다. GN1 에너지 그리고 EV 첨단 소재 말고 또 다른 종목도 있을까요? 예, 다음 종목은요. 바로 제가 말씀드린 종목 바로 넥스턴 바이오라는 이제 종목이에요. 이제 넥스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바이오주인데 왜 지금 리튬 관련주로 해서 급등이 나올까라고 이제 생각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보여집니다. 뭐 다른 게 아니라요. 이제 EV 첨단 소재의 대주주가 바로 이제 넥스턴 바이오 사이언스인데 이제 전환 사채가 이제 바로 전환됐던 거 주식으로 변경이 됐다라는 거죠. 주식으로 변경이 되게 되면서 바로 이제 지분 구조가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410만 주에서 610만 주로 약 한 10% 정도의 지분을 확보를 했다라는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EV 첨단 소재가 상한가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넥스턴 바이오가 강한 상승세를 불러일으켰다라는 이러한 이슈로 해서 금일 이제 급등을 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넥스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약 한 28% 정도 위치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직접적인 이제 그러한 관계보다는 약간 지분 구조로 인해서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션 기법에 대해서는 약간 좀 모자른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일단 무엇보다 지금 차트를 제가 늘려볼게요. 늘려보게 되면 어떻죠? 추세 전환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입니다. 물론 제가 이제 간혹 어떤 종목들은 상승이 나왔다가 좀 이렇게 눌려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넥스턴 바이오도 제 관점의 첫 번째로는 비슷한 관점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말해서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눌림이 좀 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연봉 잠깐 보겠습니다. 연봉 보게 되면 좀 느껴지시나요? 좀 거래량이 아직도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라는 부분이 느껴지실 겁니다. 다시 말해서 눌림을 준 다음에 횡보를 좀 줘야 되는 이제 그러한 부분이 연봉으로서 유추가 되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뭐 추세 전환에 대한 이제 대응들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 이제 지금 단기간에 대략적으로 약 한 50% 가까이 상승세를 불러일으킨 부분에서 지분 구조라는 이러한 재료는 상대적으로 약할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주가 위치가 부담이 없잖아요. 예, 부담이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를 좀 또 해볼게요. 예, 보시게 되면 이러한 구간들 이게 표시를 하게 되면 이 구간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는데 뭐 절묘하게 지금 한 122평에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간을 한번 이제 비중을 낮춰서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리튬 관련주에는 뭐 포스코 홀딩스나 다른 종목을 사실 공략을 하는 게 좀 더 낫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뭐 EV 첨단 소재 뭐 굉장히 공략을 해봐도 뭐 양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넥스턴 바이오는 주가 위치는 사실 이제 부담은 없지만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고 재료적인 부분에서 조금 부족할 수 있으니까 조금 이제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비중을 낮춰서 공략을 하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튬 관련주 넥스턴 바이오 포션 기법에 해당되기에는 조금 모자란다, 거래량이 부족하다라는 입장이었고 재료도 조금 약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종목 계속 좀 포스코 쪽을 좋게 보고 계신 입장까지 확인을 하면서 다음 테마도 확인을 해볼게요. 자, 다음 테마도 비슷하다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 집중이 되고 있는 건 가는 게 더 가는 이런 테마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릴 게 2차 전지 네. 또 관련주들이 굉장히 이제 강세를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2차 전지는 좀 리튬 광의에서 리튬도 네네. 2차 전지 관련주잖아요. 예, 좀 맞습니다. 어떻게 다르다고 보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는 하나의 좀 포괄적인 이제 그런 부분 속에서 이제 바로 이제 뭐 양극재, 음극재가 이렇게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양극재, 음극재에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ILA 세부 법안이 발표가 되면서 이제 이러한 광물주들이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IRA 이제 법안이 아무래도 이제 무역적인 부분도 같이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ILA의 법안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일단 첫 번째로는 금에 이제 강세를 보였던 종목 중에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세로닉스입니다. 이제 세로닉스는 제가 이제 이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LNF의 대주주로 인해서 상승이 나온 그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세로닉스는 이전부터 제가 이제 뭐 지분 구조는 이제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세로닉스는 제가 이제 계속 시행착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전부터 세로닉스는 끼가 다분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정치 테마주 중에 뭐 안철수 관련주라고 하면 써니전자와는 전혀 연관성이 없지만 써니전자는 지금도 안철수 관련주로 급등이 나오는 것처럼 지금 세로닉스와 LNF에 끼가 다분한 종목으로 인해서 금일 LNF는 다소 무겁기 때문에 세로닉스가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LNF는 다들 기억을 하시겠죠. 얼마 안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2월 말에서 3월 초에 테슬라의 양극재에 대한 이러한 4조 규모의 이러한 공급 소식으로 인해서 이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이제 세로닉스 계속 이제 더 갈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차트를 보게 되면요. 제가 이제 계속 이제 기법 강의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죠? 공략을 이제 계속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이제 부분이고 바로 첫 포션은 바로 2월 20일에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2월 28일에 테슬라 4조 공급으로 인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눌림이 주고 다시 한번 이제 상승세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일단은 이게 보시게 되면 지금도 54,500원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운 이제 그런 자리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일단은 지금 연봉으로 본다 하더라도요. 237%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200% 이상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제가 이제 기법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P1, P2를 보통 이제 공략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세로닉스 제 기준으로는 현재로서는 P3를 한번 공략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가는 대략적으로 얼마죠? 지금 54,500원을 기록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 한번 눌림이 주고 P3가 나오려면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격을 줄인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뭐 최근에 뭐 금량, 리튬 관련주로 뭐 금량이나 하이드로 리튬이나 이런 종목들 보면은 대략적으로 짧은 기간이지만 이렇게 횡보를 주는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세로닉스, LNF도 마찬가지로 약간의 횡보 구간을 보시고 공략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현재 구간은 제가 이전에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3만 원, 그다음에 대략적으로 2만 5천 원 부근에서 보유를 하고 계신 이러한 보유자의 영역, 그다음에 단타로 하루 사고 하루 팔 수 있는 이러한 단타 영역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다음 종목은요. 바로 제가 이제 IRA 법안 세부 지침에 대해서 수혜가 예상이 돼서 이제 새로 이제 이렇게 떠오르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바로 SKI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입니다. 이제 SKI 테크놀로지는요, 바로 이제 분리막을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로 해서 많이 우리에게 친숙한 그런 기업인데, 일단 무엇보다는 이전에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요, 상승을 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분리막 기술에서는 그래도 SKI 테크놀로지가 좀, 기술력으로 굉장히 좀 높은 위치에 있다라는 이런 내용 때문에 사실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종목이죠. 일단 지금 IRA 이러한 세부 지침 내용에 대해서 연관성 있는 건 뭐냐면요. 바로 미국산 이러한 전기차. 그래서 배터리에 대한 부품에 대한 50%죠. 그래서 광물에 대해서는 40%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미국산에 대해서 보조금을 받느냐 많으냐,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인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가 있냐면 중국산에 대한 어떤 거죠? 재료를 이용을 하게 되게 되면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라는 이러한 사실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와 일본산의 이러한 분리막에 대한 IRA 세부 지침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금일 강세를 보였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는 시세 초입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를 잡지 못했다라고 하게 되면 SKI 테크놀로지를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일 약 한 450만 주 정도 이제 증가가 되고 있는데 지금 차트를 이렇게 늘려보게 되면 거의 진짜 정말 오랜만에 이제 거래량이 증가가 된 부분이 있고요. 차트 위치적으로도 어떻죠? 부담이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추세 전환도 된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러한 구간들 이미 추세가 전환이 됐고 쌍바닥 패턴으로 인해서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쌍바닥으로 해서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량의 증가가 동반이 된 이제 그러한 상승 속에서 지금 이제 시총은 대략적으로 그래도 제법 높아요. 한 6조 4천억 정도 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럼 이전에는 얼마나 지금 많은 23만 원에서 지금 46,500원이니까 정말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바로 이제 연봉 가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상장된 이후로 계속 하락이 나왔습니다. 상장된 이후로 계속 하락이 나오고 이제서야 반등이 나오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들. 그래서 여기 연봉에서도 바로 차트 위치가 부담이 없다라는 게 확인이 되시고요. 그다음에 월봉 잠깐 볼게요. 월봉을 보시게 되면 지지와 저항이 이제 보이시죠. 다시 말해서 먹을 구간이 있냐 없냐라는 부분도 많이 표현을 하는데 먹을 구간도 어느 정도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항대를 좀 돌파를 나왔으니까 이것도 이제 지지와 저항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지 라인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주봉으로 본다 하더라도요, 지금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차후에 IE 테크놀로지는 공략을 이제 할 것으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는데 금일 거래량이
이제 제가 거래 대금으로 푼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시총이 대략적으로 6조 5천억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주식수로는 많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금일 기준으로 거래 대금은 어느 정도 부합이 되는 그런 상황에 다다랐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종목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SKI 테크놀로지 좀 적극적으로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자. 그래서 IRA 세부 지침으로 해서 수혜를 볼 수 있다. 이 내용으로 해서 제가 한번 강조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